화물을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 일은 위험을 모두 푸는 일이에요. 화물차나 버스가 선입견이 다르면 위험하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자전거를 타서 좋은 점은 플러스 7이 될 수 있는 거죠. 남는 장사죠? 굉장히 떨려가지고 잠도 설치고 잘할 수 있을까 차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의외로 주말보다 평일에 차가 많더라고요. 주말보다는 그래서 제일 차가 걱정됩니다. 제가 겁이 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긴장하지 않고 잘 가야 되는데 일단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걱정이고요. 아, 이렇게 우회전하는구나. 아이고. 나 이 길이 처음이라가지고. 출근을 자전거로 하다니 우리 아이 낳았을 때만큼 감동이다. 시작은 상쾌했습니다. 근데 후반은 힘드네요. 우선은 차가 많으니까 겁도 많이 났는데 샌디랑 같이 한번 모니터링도 하고 와서 그런지 훨씬 겁이 줄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전거도 연습을 하고 자꾸 타보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출근합니다. 자전거는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요. 근무하기 전에 뭔가 마음의 워밍업을 좀 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앞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흐르는 강을 보며 출근하는 거는 저에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자출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가족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어요. 도로주행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차량과 소통?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운전자의 의도와 저의 의도가 이렇게 충돌할 때 많아서 그럴 때 좀 안전상의 위협을 좀 느끼기도 하죠. 혼자서 자출하는데 오랜만에 동행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재미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닮은 분인 줄 알았다. 그다음에 다음 주 교통 관련해서도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걷는 거가 우리 춘천에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가용 없애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들 토론하게 됐어. 자전거면 충분합니다. 박수. 네, 네. 아침부터 노래가 좋은데? 네,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네, 함께하는 분들이 주셔서 더 즐거운 자전거 출근했습니다.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처음 제가 자전거 배우고 초보자일 때 생각이 많이 났고요. 혼자 타자고 했으면 아직까지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거는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보 때 그런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같이 타주면 이분도 용기를 내고 더 잘 탈 수 있지 않을까. 출근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다른 길이지만 자전거 타기에는 되게 불편한 곳이 춘천이고 그 도로에 대한 문제점도 춘천이 안전한 자전거 출근길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다 똑같아서 하면서 뿌듯하고 네, 좋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어떤 반응? 주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자전거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해 못해서 차랑 부딪힐 수 있는 위험도가 되게 커서 거기에 반사경이나 뭐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으면 운전자도 그렇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반사경을 좀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부산 통해 자전거 많이 전개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이쁘다. 이게 여백이. 도로가 좁아지고 자전거 통행도 위험하다. 방금 그 도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주정차 금지 구역이잖아요. 네. 원래 양쪽에 거의 늘상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네. 한쪽만 길이 있고요. 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기를 보행자들이랑 같이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 차가 언제 올지 모르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출근길 상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기 어렵게 돼 있거나 도로 상황이 자전거가 다니기에 불합리하게 돼 있는 그 위주로
체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생활교통과에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방편의 하나로 도로 모니터링. 함께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 글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나중에 잣단춘풍이 끝나더라도 시간이 된다면 같이 이렇게 시간 맞춰서 자전거 출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올해 또 이렇게 리뷰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인연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고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직장의 거리가 멀었는데 하게 됐고 네.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비 오는 날, 비가 좀 더 내리면 좋았을 텐데 많이 내리지 않아서 길이 그날 따라 더 짧았던 것 같아요. 더 짧. 항상 같이 가면 더 짧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좋은 경험했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됐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원이 돼서 한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나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좀 춘천의 교통생활이 우리가 사는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 능력이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다시 도전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스스로 밤에 자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너 잘했어 하는 계기가 됐던 거에 너무 사춘기 소녀 때처럼 설레고 기뻤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부터라도 더 많이 타는 거, 자주 타는 거, 그럼으로써 보여주는 거. 사실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타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배려하면 되지 않을까.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기는 속도보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모여서 자전거 출근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모였습니다. 양쪽에 이제 도로 이게 차도 주차되어 있고 차도 오고 하니까 차로 이렇게 자전거로 올라가도 되는데 꼭 차가 오면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끌바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샴푸바를 만드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 고체로 된 비누인 샴푸바를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바로 이 통 때문이죠. 얘는 폼클렌저 통이긴 하지만 제가 펌프로 된 걸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이런 통을 다 쓰고 나시면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여기 뒤에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시고 본체가 HDPE라고 하고요. 플라스틱인 거죠. 펌프가 PP, 라벨이 PET라고 합니다. 모두 종류가 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이 비닐은 벗겨주셔야 되고요. 펌프를 열어서 펌프 안에 용수철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분리해서 버려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작은 플라스틱들은 선별장에서 재활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용수철을 꼭 버려주시고요. 분리해서 내부를 한번 세척해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통도 재활용된다고 하지만 이 보통 아더가 많거든요. 재활용이 어려운 이 통을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액체보다는 고체 비누를 선호하는 건데요. 제가 쓰는 비누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비누를 만드는 비누 베이스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이 두 가지는 SCI라는 분말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소듐 코코 설페이트라고 하는 분말로 만들어 봤어요. 둘 다 세정력도 좋고 거품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재료는 특별히 넣지 않습니다. 비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반 비누랑 똑같아요. 보통 이런 액체는 펌핑한 다음에 손에서 거품을 내서 머리에 갖다가 하잖아요. 얘도 똑같이 손에서 거품을 내서 하셔도 되고요. 바로 두피를 위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머리를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오늘 인형 머리를 한번 감아보도록 할게요. 거품이 얼마 정도 나는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머리를 감은 저의 샴푸바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한 번, 두 번 하는데요. 여러 번 하긴 했는데요. 거품이 엄청 많이 나죠? 얼굴을 막. 사실 이 비누만 거품이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세수비누로 한번 머리를 감겨보시면 세수비누도 거품은 많이 날 텐데요. 문제는 일반 비누로 머리를 감았을 때 거품은 잘 나지만 물로 헹구고 나서 머리카락이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샴푸를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만든 샴푸바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샴푸바들은 그 머리카락의 뻣뻣함을 조금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액체 샴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거품 굉장히 많이 나죠. 이제 소듐 코코 설페이트라는 비누 베이스고요. 이 비누 베이스에다가 구연산을 넣을 건데요. 구연산 여러분 어디 들어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들 음료에도 구연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산도를 조절하는 건데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그런 건 거죠. 구연산을 10g 정도 넣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성초 분말인데요. 이게 이제 두피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조금 덜 빠진다라고 해요. 기능적인 특성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성초 그러면 이제 탈모 이렇게 일치시키는 게 두피를 깨끗하게 하니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 그래서 어성초 이퀄 탈모입니다. 이제 분말은 다 됐고요. 제가 액체를 계량하도록 할게요. 기능 때문에 넣는 건데요. 보습 같은 효과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를 15g 넣을게요. 이 올가닉 세븐이라는 추출물이 오이랑 식물성 그런 추출물인데요. 이거 보시면 날짜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쓸 거라서 날짜가 한 4개월 정도 지난 올가닉 추출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면 아까우니까요.
고백 오일이랑 자원고 오일을 섞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향을 내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넣을 건데요. 원래 제가 쓰는 향 네 가지를 조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산데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우리 모든 재료를 혼합하다 보면 재료가 섞이면 이제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존제인데 파라벤 같은 화학적인 보존제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게 수용성 보존제,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수용성 보존제인 핵산데올을 2%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는 다 들어갔고요. 이제 섞어서 성형을 하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이제 환기가 되는 곳에서 하셔야 되고 가루가 잘 섞이도록 먼저 해볼게요. 계량한 액체를 골고루 넣으시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굳힌 비누가 요건데요. 오늘은 모양이 이렇게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오늘은 그냥 모양만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놓으시면 돼요. 며칠 동안 3일에서 3일 좀 습하잖아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굳혀야 될 수도 있어요. 예쁘게 만들고 싶어도요, 이게 지금 성형이 잘 안 되는 정도의 질퍽함이기 때문에 굳히고 나서 3일에서 5일, 7일 동안 계속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덩이를 구분해서 이제 건조시키는 것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제로웨이스트 장보기를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갈 건데요. 예전에도 사실 재래시장이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지금 다시 제로웨이스트 장보기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찾는 이유는 의도하지 않게 무포장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검은색 손잡이 달린 비닐봉지에 막 담아주실 텐데요. 그 무포장인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무포장 상태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차를 세워두고 내려왔는데요. 이쪽은 주로 먹을 거리들이 좀 많고 저쪽으로 가야지 제가 사려고 하는 등산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찍어요. 그거는 내야 돼. 아니에요. 제가 이런 비슷한 거 샀거든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가져갈게요. 이거 제로페이 되나요? 예.
영수증도 안 나왔으니까 완전 제로웨이스트네요. 네. 지금 이제 10개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개만 사시는 거는 무포장이라 하실 수 있겠죠? 다른 데 가면 이거 하나씩 포장되어 있을 수 있는데 한 개 정도 무포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산 것들은 그 속옷 가게인데요. 속옷 가게도 포장이 이미 다 되어 있고 거의 선물 포장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벌크처럼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이 양말은 10개 단위로 비닐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 뭐 마스크도 개별 포장 한 개씩 포장된 게 있고 3개, 5개, 10개 포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로웨이스트를 생각하실 때 너무 완벽하게 무포장 이런 거 가장 좋긴 하지만요. 뜯어서 한 개라도 무포장을 살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제로웨이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벨 필요 없는 거죠. 포장이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그런 게 장점인 곳이 재래시장이니까 주인분들도 좀 더 무포장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